정보가 왜 필요한 거야? 우리한테 아직 아무 말도 안 해줬잖아. 세타르에게 어떻게 문제를 직면시킬 건데? 세타르는 줄곧 문제를 회피해왔기 때문에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게 우선이야. 너희들도 오르모스 항구의 도급녀단이 적왕의 부활 소식을 여기저기 소문내고 있다고 했었잖아.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사막의 신앙에 관한 이 소문을 그녀의 약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야. 아, 알 것 같아. 고향에 대한 세타르의 죄책감을 이용하자는 거구나. 사막으로 돌아가 그곳의 백성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카데미아 현자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실제로 적왕을 나타나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세타르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지. 만약 그냥 적왕의 신도인 척 가서 교섭한다면 분명 경각심을 가지게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녀에게 익숙한 사람의 모습을 잠깐 빌린다면 아마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들의 몸을 차지한다는 말이야? 응. 허공을 통해 그들의 몸을 차지하고 그들이 이미 적왕의 신도가 되었다고 말한 뒤에 거짓된 적왕의 의지를 전달하는 거야. 자연스럽게만 한다면 세타르의 경계심은 무조건 무너질 거야. 절대 우리의 수법을 알아차릴 수 없겠지. 그런 용도로 그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한 거구나. 그들의 몸을 차지할 때 들킬까봐 그런 거지. 하긴 본인과 비슷해야 효과가 있을 테니까. 맞아. 그러니 그들을 따라하는 건 너희들에게 부탁할게. 뭐? 우리에게 부탁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빙의 같은 거 못한다고. 괜찮아. 내가 빙의한 다음 오감을 공유해줄 거니까. 그러면 비슷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은 허공 단말기만 끼고 있으면 돼. 정말 편리한 기능이네. 아, 근데 꼭 여행자가 해야 돼?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긴 하지만 그들을 모방하는 건 잘 못하거든. 응, 그런 것 같았어. 캐서린을 모방할 때도 하나도 안 비슷했거든. 가능하면 나도 그들의 의식을 차지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 상황에 이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겠지? 맞아. 우리도 모두를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잠시 동안만이니 너무 고민하지 마. 응, 그럼 내일 오후에 바로 시작하자. 맞아. 연애는 강요하면 안 되는 거잖아. 게다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출신부터가 다른걸. 응? 내 말 듣고 있어? 나비야? 그럼요. 사랑 때문에 고민인 거잖아요. 다 듣고 있었어요. 그냥 방금 넋이 나간 것 같아서 그랬어. 어? 고양이들이 갑자기 널 적대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평소에는 온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맞다.
얘네 이름이 뭐였더라? 아, 맞아. 하루트와 마르트. 정말 귀여운 녀석들이야. 그래서 오늘은 무슨 점을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또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왔나요? 그게 애정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실은 요즘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거든. 혼란스럽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언제 끝나는지 좀 알아봐줘.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거든. 그렇군요. 문제 없어요. 신께 답을 물어볼게요. 신께서 말하길, 세타루, 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신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정말 알고 계신 건가? 세타루, 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지? 이번엔 아예 꼬집고 계세요. 신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나 봐요. 신이시여, 정말 죄송합니다. 신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해줘. 신뢰가 안 된다면 나비야, 지금 귓가에 속삭여주시는 신이 어떤 신인지 물어봐도 될까? 흥, 정말 유치하고 무례한 질문이네요. 그야 당연히 가장 위대하고 현명하신 저광님이죠. 저광님?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셨구나. 아니지, 아니야. 저광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저광님이 부활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지만 그건 모두 아카데미아가 일부러 퍼뜨린 건데, 저광님이 아직 계시네 없어. 무례하군요. 전 저광님의 가장 충실한 신도인데 지금 귓가에 울려 퍼지는 신의 목소리를 부정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저광님의 은혜가 이곳까지 이르렀다는 게 사막의 백성으로서 영광이라 그랬어. 저광님의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겠어. 미안하지만 먼저 가볼게. 잠깐만요. 급하게 자리를 떠나버렸네. 엄청 당황해하는 것 같았어. 잘했어. 세타르가 눈치 못 챈 것 같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회피하고 있던 부분을 갑자기 질문받았으니 아마 느끼는 점이 많았을 거야. 나이다, 넌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구나. 충분한 실천을 거치지 않은 지론파 이론일 뿐이야. 너희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론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 이 얘긴 나중에 하고 일단 세타르를 따라가 보자. 예상대로 아킴한테 왔네. 어서 빙의를 준비하자. 방금 일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맞다, 전에 알아봐 달라던 일이 뭐였죠? 아, 맞아요. 아버님이 하고 계신 일이죠? 까먹고 있었네요. 그나저나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몸은 괜찮아지셨나요?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시간이 된다면 뵈러 갈 텐데. 그나저나 아버님은 아직 오르모스 항구에 계신 거죠? 네, 쭉 거기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시간 될 때 편지라도 좀 보내드려요. 요즘 오르모스 항구에서부터 저광 신앙에 대한 소식이 수메르 전체에 확산되고 있거든요. 아버님은 고집이 세고 프레신을 믿으시잖아요. 저광의 신도들과 마찰이 일어날까 걱정이 돼서요. 어? 그럼 세타르 씨 입장은 어때요? 아카데미아 편인가요? 아니면 저광 편인가요? 그건... 정말 부러워요. 세타르 씨는 사막의 백성으로 태어났잖아요. 결국 저광님을 저버리고 아카데미아 녀석들과 같은 편에 서긴 했지만요. 아킴? 설마 당신도 저광의 신도였어요?
현명한 저광님을 믿는 게 뭐 잘못됐어요? 오히려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당신이야말로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죠. 우와, 너 좀 재능 있는데? 문제를 바로 직시할 수 있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네. 세타르가 불쌍하긴 하지만 끝나고 나면 내가 그녀의 의식에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해줄 거야. 지금은 일단 계속 따라가자. 아! 세타르가 기람과 이야기를 시작! 기란, 혹시 요즘 성 안에서 이상한 점 못 느꼈어?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포교를 한다든지. 잠깐, 다락방이라고? 이곳에는 다락방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평소에 지하실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었어? 그게... 실은 최근에 다락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벽 좋은 곳에서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아, 맞다. 이상한 일이라면 화신 탄신 축제를 여러 번 지낸 거? 잠깐,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럴 리 없는데, 이건 보고서 내용과 다르잖아. 아카데미아가 모든 백성을 속이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기란, 너도 저광의 신도인 건 아니지? 이상한 질문이네요. 내가 저공의 신도면 안 될 것처럼 들리는데? 아카데미아를 도와 백성들을 실험체로 삼은 당신이야말로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만, 그만해! 이런 상황에서도 세타르는 도망치려고 하네. 아니, 심리적 방어선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그런 거야. 경비병을 찾고 있잖아! 이제 어떻게 하지? 바로 지금이야! 빙의할 준비해! 당신, 30인단의 용병이지? 어서 풍기관에게 성 내부가 위험하다고 보고해! 일단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 내부에 이교 세력이 침투했고 백성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어. 이교? 어떤 이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광! 내가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저광의 신도가 되었어. 하지만 저광은 오래전에 죽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세타르 씨.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저광님은 영원 불멸하시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죠.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모래에 갇힌 것처럼 아무리 눈을 감아도 아카데미아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더욱 깊은 곳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저광의 백성이요. 당신이 속해 있어야 할 곳은 사막이지 여기가 아니에요. 현명한 저광님을 믿는 게 뭐 잘못됐어요? 오히려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당신이야말로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상한 질문이네요. 내가 저광의 신도면 안 될 것처럼 들리는데? 세타르, 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지? 어디로 도망치든 저광의 신도들이 있는 것 같네. 이런 느낌 낯설지 않아. 나도 죄책감 때문에 항상 도망쳐왔어. 현자들을 도와 그 일을 했고 고향에 있는 아이들이 나에게 쓴 편지들도 무시했지. 하지만 어디로 도망을 가든 죄책감은 계속 날 따라오겠지. 난 벗어날 수 없어. 문제를 직시한다고 해서 지금의 연구 환경을 잃게 되는 건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연구하는 건 당신이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당신도 저광의 신도? 아니면 저광 그 자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카데미아와 현자들을 벌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거란 거죠.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속죄의 방법이 될 겁니다. 난 신을 믿지 않지만 기회와 인연은 믿어. 당신들이 나타난 건
지금 상황을 벗어날 기회인 게 확실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현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죠? 난 꿈을 양산하는 일을 설계한 사람 중 한 명일 뿐이야. 화신 탄신 축제 때 그 일 말이야.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면모는 나도 잘 몰라. 아마 아주 핵심적인 인물 몇 명만이 그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을 거야. 난 대현자의 요구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신경 쓰이는 일이 하나 있어. 아카데미아에서 추방당했던 학자 한 명이 돌아왔는데 현자들이 그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 아카데미아에 대항하기 위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당신이 말한 기밀 문서를 손에 넣을 방법이 있나요? 위험을 좀 감수하면 아마 기회가 있을 거야. 난 대현자의 조수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외에 다른 일들도 많이 처리하거든. 다만 기밀 문서를 손에 넣는다고 해도 허공을 통해 전해줄 수는 없어. 현자들이 허공 내부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거든. 이렇게 하자.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내일 저녁에 아카데미아 입구로 사람을 보내서 받아가도록 해. 아카데미아 입구라니. 너무 눈에 띄지 않을까요?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거면 그럴 리 없으니 걱정하지 마. 이런 계획을 세운 건 내가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게 더 의심받기 쉬워서 그래. 단시간 내에 경비병을 따돌리고 물건을 건네받는 게 위험 요소가 가장 적을 거야. 좋아요. 당신을 믿을게요. 그나저나 이 일이 끝나면 속죄를 했다고 봐도 될까? 그건 프레신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달렸겠죠. 프레신... 맞아. 이번에 위험에 빠진 건 거의 다 프레신의 백성들이고 지혜의 신으로서 학자들을 심판하고 인도하는 것도 프레신이니까. 나도 이제 신을 믿어야 하는 걸지도 모르겠네. 와, 나이다가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설득당했어. 여행자의 공세가 정말 교묘했어. 여행자의 공이 가장 커.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으니 지금 할 수 있는 건 세타르가 무사히 임무를 끝낼 수 있게 기도하는 것뿐이야. 기도? 신에게 기도하는 거면 학자들을 가호하는 지혜의 신인 너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나? 아니야. 난 학자들을 가호하는 건 진리라고 생각하거든. 아무튼 내일 저녁에 모험가 길드에서 다시 만나자. 저녁에 있을 접선이 함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면 나의 존재가 우리의 유일한 카드가 될 거야. 아카데미아는 아직 나의 의식이 외부에 존재한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고 있거든. 응응! 맞아! 바로 그거야! 아무튼 그런 거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응응! 이상하다고? 어디가? 한밤중이니까 당연히 조용하지. 벌써 의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여행자 말이 맞아. 평소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 자세히 보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적어졌어. 수메르성 전체가 이런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 어라? 정말 우연이 아닌 거야? 설마 세타르가 경비병뿐만 아니라 성 안의 사람들도 일찍 잠들게 해서 우리를 위해 길을 터주기라도 한 건가? 이런 위화감이 어디서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자. 응!
그래도 네가 있으니 마음이 조금 놓여. 길가에 사람이 정말 얼마 없네. 아카데미아 입구도 이렇게 조용해서 세타르가 경비병을 전부 따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금이 환영한 영웅을 맞이하는 것처럼 꽤 성대한 환영식이지? 당신은 아카데미아의 추방자! 맞아. 하지만 지금 불리고 있는 이름은 도토레지. 그 여자 연구원을 찾는 거라면 지금 감금실에 있어. 도청장치의 존재조차 몰랐다니. 학자로서 신중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군. 소메르 성의 백성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잠재의식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공 단말기를 개조했을 뿐이야. 열정적인 시민들은 이 여행자가 세상을 구한 영웅이라고 믿고 있지. 실험은 성공적이야. 더 이상 자신들의 열정을 주체할 수 없는 모양이군. 어떡해, 다 일반 주민들인데. 가, 먼저 산 밖으로 나가. 그치만 상대는 오인단의 집행관이야. 널 두고 갈 순 없어. 나도 수메르성 백성들을 두고 갈 수 없어. 의식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점령한 모양이군. 이렇게 강력한 의식체는 보나마나 지혜의 신이겠지.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또 신의 심장을 노리는 건가? 응, 나이다의 능력이 있으면 일이 훨씬 쉬워지지. 나이다가 성 밖에서 보자라고 했지만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 뭐? 아, 그러니까... 아, 맞아! 아비디아 숲에 있을 때 현자가 그를 프로젝트에 초대하는 걸 봤었잖아. 아마 같은 일이겠지?
다이나리가 거절했지만 무언가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